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SK 바이오팜을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0일 오후 2시 2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2603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SK 바이오팜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좀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SK 바이오팜을 이제 살짝 보시면 대표적인 SK그룹의 바이오 그룹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테고, 이 기업이 일단은 뇌전증 약을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린 그런 기업이거든요. 자, 뇌전증 개발을 10년 이상 걸려서 못 만들면 정말, 정말 진짜, 멋이게 한 건데, 일단 다행스럽게 만들긴 했어요. 품목화가 돼서 이제 판매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10년 못 버팁니다. 아무리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유상증자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해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지쳐가지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신라젠처럼 중단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이상 돈이 모자라고 부도 처리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안 좋지만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던 이유는 무기업 SK로부터의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건 뭐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노바메이트랑 요거 이제 약이 있어요. 솔리안페톨이라고 있는데, 요두 개의 약이 이제 뇌전증약하고 이제 각각 여기 이제 수면장애약 좀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품목허가가 나올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IPO 기업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럼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요? 자금 조달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통 기업 공개를 하잖아요. 이 플러스 앤 콘으로 따지면 자금 조달을 하는 장점보다 어떤 이제 뭐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요구 국제표기 표준으로 이제 요구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매번 올려야 되는 막 귀찮은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돈 빼돌리는 것도 막 이렇게 원래 모든 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더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상장 안 됐다고 해도 금융위원회는 다 압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보시면 이제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건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유상증자도 될 수도 있고, 뭐 전환사채 발행이 될 수도 있고,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될 수도 있고, 뭐 교환사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수많은 방법 중에 SK 바이오팜이 선택한 자금 조달책은 자사주 매각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주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게, 얘네가 원래 SK 바이오팜의 지분율이 75%였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지분율이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지분율. 근데 이게 이제 11%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한 1조를 확보를 하면서 지금 64%가 됐단 말이에요. 이 64%가 됐다고 해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 경영 프리미엄을 누르려면 20% 이상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아무리 적대적 M&A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적대적 M&A가 들어오면은 공시를 띄우게 돼 있어요. 일정 수준으로 지분이 차면. 그러면 이제 뭐 단순 보유가 아니라 진짜 뭐 경영 참여 뭐 이런 식으로 매집 사유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사모아도 늦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SK 바이오팜은 정말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64%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파크도 지금 이제 경영권 매각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터파크 오너나 그 특수 관계자들 다 따져봐도 25% 정도 되잖아요. 그거 팔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건데,
64%는 너무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책으로 자사주 매각을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75% 지분율 보자마자, 아, 얘네들 자사주 매각하겠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가장 뒤탈이 없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파는 게 제일 뒤탈 없죠. 자,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원래 15만원대에서 놀아주던 주가가 장내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블록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심이 악화돼가지고 투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특성상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세노바메이트랑 요거 이제 수면장애 약 있지 않습니까? 솔리안페톨? 그거에 대한 어떤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아직 1분기에 대한 성적표. 물론 이제 지금은 나와가지고 1,400억 매출 흑자 기록한 건다 알지만, 이때는 몰랐다고요. 그리고 좌우지간 자사주 매각을 좋게 보는 어떤 그런 뭐랄까 투자자는 없어요. 그냥 일단 자사주 매각한다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1분기 매출 솔리안페토라고 세노바메이트 실적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진짜로 그냥 이제 R&D 비용이라든가 뭐 임상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부채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코스피 자체가 약간 좀 꺾여가지고, 그 꺾인 어떤 그런 이제 악영향을 받은 건데, 조만간 저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보고요. 15만원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에 오늘이 이제 2021년 7월 20일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안내 말씀 이런 거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9시가 되면은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신라섬유 3,630원, 그다음에 뭐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우진 1차 목표가 벌써 달성해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라섬유도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테마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테마주 검색기. 저희 AP투자연구소의 어떤 그런 어플인데요. 그걸 한번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다 됩니다.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보셔서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거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